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이제야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네, 거대 고양이. 고양이의 신, 양신, 양식 수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설신이들 안녕. 설신이들 안녕.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네. 양신, 양식 수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독설TV 이렇게 네.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설친이들 한번 보려고 친이친이 설친이 아 근데 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양신TV도 애칭 있나요? 아 있죠 저희도 뭐였지? 있어요. 저희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희 양신도라고 양신도 괜찮다 네. 아니요 뭐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교적인 왜 양신도냐 막 그러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언박싱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아 여기 실버 버튼 아 내 팔 아 이거 씨, 나 짧아서 안 되겠다. 요거. 네. 아 여기 독 설채연의 독설 TV.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떠세요? 이거 받으시니까. 사실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100만 정도 가야 되는데. 100만. 100만 할까요? 옆 동네 100만 간 것 같은데. 옆 동네. 네, 옆 동네. 옆 동네. 네. 아 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비교를 네. 하지 않고 네네 100만 100만 할까요? 우리 그만 양신님 아 네네 네 양신님은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십니다 독설TV? 네 초창기부터 봤죠 어... 아, 그래서 내가 느꼈죠 아, 이 채널엔 분명히 아미가 있다 아미가 있고 BTS 멤버 몇 분? 7명 와 역시 네. 아네요 네. 최근 곡 다이너마이트 오 네. 그 다음 곡 그 다음 곡이라고 바로 나왔잖아요 또 나왔어? 어, 또... 다이너마이트 뒤에 또 아, 뭐 세미질러 나왔죠 세미질러 네 리메이크 곡 아... 나왔어요 아, 저 예전 노래 되게 좋아해서 그럼 예전 노래 뭐, MIC 드롭이나 아 MIC 드롭 드롭 멋있죠 네 그리고 막 여기 20만 되면 MIC 드롭에 맞춰서 춤출 의향이 있다? 아 MIC 드롭? MIC 드롭 춤이 그냥 왜 끊든 거 아닌가? 끊든 거 아닌가? 끊든 거 아닌가? 저는 근데 이제 양신TV 저도 구독을 하는데 네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잘 안 보는 것 같아 내가 인상 쓰레기네 인상 문제 있어? 얼마 전에 되게 인상적인 기사를 봤어요 한 스님이 네. 고양이 50마리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보통 2013년부터 좀 입양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병원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어느 곳이든 좀 돌봐준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죄책감을 편지에다가 써서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전달하는 박스 안에 그렇게 해서 뭐 세 마리도 되 들어오고 근데 이제 스님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성화가 돼 있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이미 지난 상태에서 온 애들도 있는 것 같고 거두다 보니까 이제 출산하고 뭐 하다 보니까 50마리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 스님이 띵어래 또 마음이 없지 어떤 띵어인가요? 동물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 이런 한마디, 스님의 이런 한마디로 이제 마음에 딱 네. 꽂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동물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가 아니고 이 세상은 인간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 너무 많아. 갑자기 명언인데? 아 그래요? 어. 지구 위에 인간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점점 침입자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 너무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네. 막대하고 괜한 분노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경찰서가 침침 삼킨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와, 미쳤네.
농약도 섞여서 먹었대 사료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고프니까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 나면 안 먹을 텐데. 쥐약 섞는 사람도 있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만 보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을 의도적으로 농약을 섞는다던가 아니면 올가미로 땡겨가지고 확대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고양이 사체가 5마리가 발견됐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왜냐면 거기에 그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일단은 그 고양이에 대한 혐오증을 네. 갖고 있는 분들이 한 것 같은데 정말 저는 모르겠네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좀 그냥 이런 것도 되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 동묘시장에서 한 상인이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논란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전 이거 봤어요. 전 이거 봤어. 보통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쫓아내면 되는데 저 올가미도 있잖아요, 쇠로 된 이게 벌써 이거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며칠도 안 돼서 거의 막 8만 명 가까이 국민청원에 올라갔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우선은 이거는 입건은 안 됐다라고 해요. 기소가 안 됐다라고 그렇죠, 불기소 처분 받았죠, 결론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동물학대죄가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법은 있는데 네. 실무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기소를 해야 되는 경찰과 검찰들이 네. 동물 그 인식 자체가 동물이 법상으로 나와 있는 그냥 그 물건 그렇죠. 물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국민청원까지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 국민적 정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걸 못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네, 이거는 저는 강력하게 네. 분명히 동물학대인데 신고를 해봤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반려동물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그렇죠. 그게 존중돼야 된다. 법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 사람 이외에는 다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맞아요. 네. 제3의 지위라는 말이 있죠. 네. 인간은 아니지만 물건은 아니다. 그렇죠. 인간보다는 덜하지만 소중한 존재다. 라는 제3의 지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저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법에서 강력하게 생명체는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네.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는 왜 일을 안 하고 있느냐. 가장 큰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네네. 근데 제가 이제 회의 같은 걸 좀 참석을 하셨어요? 네, 많이. 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뭐 주무관이나 뭔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공무원? 아니요. 그건 아닌데. 비례대표? 그래도 제가 큰 도움은 뭐 솔직히 네.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저도 네. 만나보고 느낀 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이게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서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서 국민의 마음에는 네. 조금 느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 네. 되게 체계적이고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네. 아니 계획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과에서 네. 동물보호 정책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에서 2024년 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6대 분야에 26가지의 과제를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짧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동물복지, 첫 번째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과 관련된 분야, 두 번째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기 피약대 동물보호 수준 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다섯 번째 동물실험에 있어서 윤리성 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보호, 그 다음에 복지, 거버넌스 확립, 이 딱 6대 분야에 대한 26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독일 얘기를 많이 꺼내는데 독일은 뭐 반려동물 선진국이죠. 네, 제도적으로 독일의 제도 중에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면 네. 아주 괜찮다. 예전에 반려동물만 좀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농장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육동물, 실험동물까지도 좀 더 확대해서 좀 이런 동물보호복지계획을 조금 가다듬고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물론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동물학대 관련된 처벌 수위죠. 네. 그래서 일단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좀 더 강화되는데 이전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를 했다면 이제 내년부터 실행되는 이 동물복지 계획 안에 이 강화된 법령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고양이 관련돼서 좋은 선례가 생겼어요, 최근에. 네. 그 연트럴파크라는 곳에 자두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되고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게다가 그 사건을 계속 지피게 했던 거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동물 학대와 관련된 그 다음에 뭐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아주 큰 선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안타까운 건 이례적 판결이라고 나온 거죠. 이게 이례적 판결이 아니고 당연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또 판매 중심이잖아요.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도 이 판례를 바탕으로 맞아요. 선례가 있으니까 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실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물 유기하면 이제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에요. 이거는 전과. 전과. 네. 아 진짜. 벌금은 전과입니다. 빨간 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태료 300만 원. 근데 이제는 벌금. 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벌금이라는 네. 거는. 그리고 이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뭐 구속되나요? 그렇죠. 징역형으로 아. 가야죠. 벌금 안 내면은. 아, 네. 네. 콩밥 먹으러 와야 되네, 진짜. 유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래서 동물 등록 대상 점진적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거의 뭐 3개월 맞아요. 이상의 강아지면 보호자가 알아서 가서 등록을 해야 됐다라고 하면, 네. 이제 앞으로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으로 등록을 신청한 뒤에만 판매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 많이 바뀌었죠. 이게 일본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되는 순간부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뭔가 개가 버려져 있고 마이크로칩 아니 이렇게 못했지 모든 아이들을 마이크로칩을 하지 않으면 이거 다 뜯어내고 버려버려요. 외장형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뜯어서 버리면은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내장형으로 의무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고양이도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서울시 안에서 이제 특정 구만 몇 개 구만 이제 실행을 했던 이제 고양이 동물 등록 관련된 것도 이제 2022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고 50만 인구 네. 이상인 경우에는 또 더욱 의무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도 가지고 있다라고. 맞아. 양신이님은 보시고 나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고요. 얼핏 봐도 일단은 분양부터 복지 부분, 인식 부분, 그다음에 이제 단순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농장동물 뭐 이런 때까지 확대되는 추세여서 저는 빨리 이것들이 시행되고 많은 반려인들이 아, 좀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친구 그래도 소식을 대충 들었는데 네. 그 동료 시장 한 대가 아 그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찰과상 있고 다행히 크게 이제 뭐 사망까지 된 건 아니어서 네. 지금 2주 정도 치료 받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이 입양 카페에서 지금 캔디라는 이름을 캔디 네 아마 그거 같아요 우리 집에 만화 있잖아 캔디 네 난 외로... 있잖아. 외로워도 슬픈 캔디 맞죠? 어 맞죠 맞아요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아니가 난 있잖아 한인가요? 슬퍼도 아, 아 네, 네. 그러네요. 네, 외로워도 네. 슬퍼도 나는 아는 네. 그러야 그
약간 요거는 짤로 쓰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아. 네. 캔디라는 이름으로 지금 잘 보호받고 어떻게 보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안 좋은 소식에 놀랐지만 지금 캔디라는 이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끝났는데 벌써 끝났어요? 네 벌써 지금 1시간 찍은 것 같은데 순삭이네요. 네 오늘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무거울 수도 있는 얘기 아니면 또 기쁜 얘기 이렇게 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10만 구독자 대신 실버 버튼 봐주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설친이 분들 우리 또 설친 원장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양신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걱정 보자. 양신TV 구독자와 독설TV 구독자는 같아야 된다. 네, 그렇죠. 내가 걱정 볼게요. 조회가 더 많으니까 네. 같아야 돼요. 우린 네. 무조건 콜라보. 네, 얼마든지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빨리 구독 대단한 거 해요. 우리 독설TV 구독자분들도 양신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아니 그래도 우리 당연하지. 아, 우리 터는 구독자 좋아요. 양신TV 여러분 우리 아 네. 양신TV 여러분. 양신TV 여러분 독설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네 양신TV 구독자분들도 독설TV 왜냐면 강아지 고양이 같이 키우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강아지 공부는 독설TV 고양이는 양신TV 그리고 우리 명철이 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흥명철. 네. 안녕. 안녕.